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인기 크리에이터 방울이에요. 오늘은 요즘 핫하다는 분식집에 왔어요. 여기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함께 그 비법을 알아볼까요? 알아볼까요? 우와! 어? 뚜루뚜루가 왜 거기서 나와?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잖아. 이게 다 지구인 체험이라고. 자,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럴 수가. 쫄깃한 면발과 개운한 국물. 뭐지? 왜 똑같은 라면인데 집에서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지? 기분 탓인가? 가정집과 분식집의 가장 큰 차이는 화력에 있지. 이거 뚜루뚜루 내가 끓인 거니? 한번 맛을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마성의 라면. 이 뚜루뚜루님이 끓였지. 빨리 비법을 알려주세요.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.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이 냄비. 라면을 양은 냄비로 끓일 경우 더 빨리 끓고 조리 후에는 온도가 빨리 내려가서 면발을 쫄깃쫄깃하게 유지할 수 있지. 두 번째 비법은 가정집과 가장 차이가 큰 화력이야. 가스레인지보다 화력이 훨씬 강한 LPG 가스의 화력으로 라면을 끓이면 면발이 꼬들꼬들하게 익거든. 세 번째 비법은 물의 양인데 500cc짜리 생수병 하나로 물의 양을 맞춰 끓이면 라면 국물이 가장 맛있다는 염도 1.2의 맛을 낼 수 있다고. 마지막 비법은 조리 시간. 센 불에 약 2분 30초 동안 조리할 경우 가장 맛있는 라면이 탄생하는 거지. 그러니까 센 불의 높은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면을 빨리 익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. 우리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와 분식집 같은 식당에서 쓰는 화로는 열량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겠구나. 그러니 맛이 다를 수밖에. 분식집 마성의 라면 비법 전수 성공! 손님, 물은 세이프입니다.